남은 본인들의 커리어. 네, 근데 저는 골프를 치면서 이제 뭐 제 커리어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골프를 치진 않아요. 네, 이번 주 대회가 있으면 이번 주 대회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대회에 들어가면 목요일부터는 이제 목요일 준비를 잘했으니까 이제 목요일이 중요한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지. 주변에서는 이제 경기력에 비해 우승을 많이 못했다, 뭐 좀 아쉬운 것도 많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커리어에 그렇게 저는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은 아니라서, 네, 그냥 재밌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프로님 말씀이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데, 몇 승을 더 하겠다 뭐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고,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커리어 생각할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어제까지 대회하고 오고, 또 저희는 이번 주가 마지막 대회를 하는데, 매주 매주 그 상황에 맞게끔 대처해서 경기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뭐 앞으로 뭐 어떻게 해내겠다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9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시작한 지 1년 2개월 차인데 스윙이 부드럽지 못하고 뭔가 안정감이 없어 보여요. 저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파워풀하게 네, 치시는 1년, 것 같은데. 1년 2개월 차인데 그래도 스윙은 좋으신데? 일단 뭐 어드레스에서 조금만 더 상하체에 좀 각이 있으면 좋겠고요. 너무 좀 일자로 서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상체, 하체 각을, 네. 골반 각을 조금만 조금 더 물러서 서서 조금 더 상체를 숙여서 너를 조금 완만하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네. 어느 순간에서든 이제 양팔이 몸 안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골프에서는 힘을 아무리 그렇죠. 많이 줘도, 세게 줘도 몸이 항상, 아니, 손이 항상 몸 앞에 있으면은 공이 크게 흐트러가지 않고, 되게 일정하고 또 방향성이 좋은 선수들 보면은 항상 몸 앞에 공간이, 손이 예. 잘 잡혀 공간이 있어요. 많이 있죠. 근데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보다 이제 팔이 너무 많이 움직여서 밸런스가 좀 안 맞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백스윙할 때 몸 앞에 양손이 어느 구간에서든 좀 있는 느낌으로, 백스윙 탑에서도 자꾸 양손이 몸 안에 있는 느낌. 지금 백스윙 같은 경우에는 몸보다 완전 이렇게 뒤로 넘어간 느낌이 그렇죠. 강하거든요. 그 부분만 조금 신경 쓰시면 전체적으로 스윙이 되게 파워풀하고 좋으시기 때문에 더 좋은 스코어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벤트 응모합니다. 필드에서 치면 샷이 슬라이스성 페이드가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요. 플러스 거리가 너무 안 나요. 잘 맞으면 200 정도지만 안 나가면 막 150? 드라이버만 잘 치면 스코어가 안정될 것 같은데 너무 안 늘어서 레슨 응모해봅니다. 아, 골프 구력은 1년이고 라벤은 86입니다. 감사합니다. 1년 치고 86타 치셨으면 거의 뭐 골프 진짜 잘 치시네요. 엄청 잘 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이분 같은 경우는 슬라이스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백스윙 자체가 처음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손목을 돌리면서 이렇게 드시고, 그리고 다운 스윙 할 때도 손이 이렇게 뒤집힌 상태에, 손이 뒤집혔다는 거 체가 열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열린 걸 이만큼 열었으면 이거를 치기 전에 닫아야 똑바로 맞는데, 여기서 보면 완전히 이렇게 처진 게 바깥쪽에서부터 열린 상태로 내려와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약간 제껴 맞는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비어서 이렇게 제껴 맞는다고. 네, 그리고 그립에 보니까 그립에 힘도 많이 남아가지고 그립이 이렇게 손목이 부드럽게 이렇게 릴리즈가 되면 좋은데, 이걸 쥐고 가시니까 열린 상태로 이렇게 몸을 돌리면서 깎여 맞으니까 페이드성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오르막을 쳐야 될 때 같은 경우는 심한 슬라이스가 나게 돼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쉽게 고쳐지기보다는 조금 이제 뭐 교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셋업 자체를 지금도 코스를 이렇게 홀을 보시면 왼쪽 라이트 오른쪽이 페어의 중앙이라고 봤을 때 그거보다 좀 왼쪽을 보고 계신 상태에서, 왜냐하면 공이 다 이제 오른쪽으로 밀리고 슬라이스가 나니까 그렇게 쓰시는데, 근데 그 셋업으로는 이 구질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오히려 저 두 번째 오른쪽 라이트를 보고 예, 백스윙을 조금 더 완만하게 들었다가 좀 안에서 좀 손을 좀 이렇게 풀어치는 그런 느낌으로 하시고, 예, 그게 어려우시다 그러면 백스윙 하실 때 그립이
좌우로 이렇게 변동이 없어야 돼요. 그냥 손은 가만히 놓고 몸만 돌려서 이렇게 헤드의 움직임이 최소화하게 백스윙할 때 이렇게 과도하게 열거나 뒤집지 않고 요거를 그대로 몸만 틀어서 요 모양을 유지하는 느낌으로 드시면 훨씬 더 깎여 맞는 게 적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려면 일단 셋업부터 조금 더 이제 평상시 연습장을 가셔가지고 타겟보다 약간은 오른쪽으로 몸을 크로스한다 생각하시고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조금 더 이게 슬라이스 나거나 패드가 나는 게 좀 교정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스윙이 크게 나쁘진 않으세요. 근데 문제점은 굳이 고르자면 이제 어드레스 할 때 골프는 어찌됐건 바닥에 있는 공을 쳐야 되기 때문에 어드레스 약간 숙여져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90도 있는 공을 쳐야 된다면 이렇게 서서 해도 상관이 없지만 바닥에 있는 공을 쳐야 되기 때문에 골반 각과 다리 각, 상체 각 이게 어느 정도 구부려진 상태에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연 주신 분은 너무 일자로 서 있어서 다 모든 게 펴져 있는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하시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조금 많이 불안해 보이고요. 이 가까이 쓴 상태에서 숙이려고 하면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평소 하시던 것보다 살짝 멀리 있으시고 그 다음에 골반 각, 상체 기울어짐, 무릎도 너무 이렇게 피지 마시고 살짝 자연스럽게 구부러질 수 있게끔 어드레스를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로 신경 쓰실 거는 백스윙할 때 너무 붙어서 상체 움직임보다 팔 움직임이 너무 심하게 많이 가거든요. 이 상체보다 팔이 많이 움직여야 되는 거는 맞는 말이지만 지금 사연 주신 분은 상체는 이만큼 왔는데 팔은 너무 많이 가 있고 이 두 개의 그 순서, 밸런스가 좀 맞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 자꾸 빨리 많이 치려고 하지 마시고 뭐 한 10알 정도는 치기 10알 정도는 자꾸 이 순서를 맞추는 거를 좀 신경을 쓰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드레스랑 양손이 어느 구간에서든 항상 몸 앞에 있는 거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시면서 연습하면 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구력이 이제 얼마 안 되셨잖아요. 이제 1년밖에 안 되셨으니까 힘을 주려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공을 정확히 맞추고 공이 정확히 맞으면 힘을 쓰기 때문에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그립을 꼭 잡고 있으면 이 릴리즈 자체가 조금 더 둔해져요. 특히 젊은 남성분들이 골프 처음 시작할 때 특히나 오른손잡이분들은 이렇게 오른손으로만 이렇게 치려고 하시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약간 좀 비롯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슬라이스가 나니까 코스 나가면 무조건 이제 좌측을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좌측을 봐서는 공을 이렇게 풀어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좌측으로 봤는데 공이 좌측으로 가면 이거 살 수 있는 확률이 없거든요. 일단 궤도를 처음에 이렇게 백스윙이 약간 이렇게 바깥쪽으로 시작했다가 백스윙 탑에서 쳐졌다가 그리고 반대로 내려올 때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시거든요. 네, 요 궤도만 좀 바꿔주시는 거예요. 셋업을 똑같이 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오른발만 뒤로 빼요. 네. 오른발만 뒤로 빼서 백스윙을 이렇게 어떻게 쳐야 할 정도로 안으로 뺍니다. 안으로 빼서 여기서 공을 뭐 꼭 정확히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뺀 대로 그냥 나오게 안에서 이렇게 나오게 흔히 얘기하는 이제 궤도에서 뭐 아웃인이다 인 아웃이다 그러면 인에서 인으로 나오게 셋업을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궤도부터 이렇게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충분히 연습이 되시면 이제 코스 가셔가지고 코스 나가셔서 똑바로 서가지고 이 상태에서 왼발을 빼려고 하면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그 목표점을 보고 들어가서 목표보다 조금 더 오른쪽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그 크로스로 서지거든요.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 아웃의 궤도가 나오니까 그런 걸 좀 연습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정민 프로님하고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골퍼들이 이렇게 그 골프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뭔가 알고 있고 배우고 싶다는 그 생각을 알게 되어서 저도 좀 소소한 충격이었고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 민 프로님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또 너무 재밌게 잘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아마추어분들이 어떻게 골프 생각하시는지도 알게 되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골프의 참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